안녕하세요. 오르빗 클래스에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윤웅식입니다. 6월 평가원 제 총평 조금 전에 마쳤는데요. 총평이랑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해설 강의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해설 강의 자체가 모든 문장 단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려고 했어, 원래는. 근데 그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체크해서 이 시험지 그냥 접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같이 보면서 내가 글을 저렇게 읽었는지, 그 다음에 정리할 때 저런 거좀 생각하면서 했는지 같이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세 번째 문제는 무조건 뭐가 출제돼요? 독서론이 출제가 웬만하면 되죠. 독서론이 웬만하면 출제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만 좀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냐고 했냐면은 A 대 B만 조금 잘 잡아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태까지 기출에서 대부분 독서 동기를 물어볼 때, 뭐 독서론을 물어볼 때, 독서 방법을 물어볼 때, 뭐든지 대상 두개 던져놓고 행동하니까. 보시면 일단 독서 동기가 무엇인지 지문 속에서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건지 이야기를 해요. 1달락 마지막 줌에 이 독서 동기라는 건 시작하고 지속하는 거에 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정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자잘하긴 하지만 두 개죠. 그래서 저는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사실 핵심이죠. 유형. 그래서 독서 동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뭐 때문에 유형이랑 위하여. 위하여 동기, 때문에 동기, 위하여 동기가 있고, 각각의 정의가 뭐고 예시가 뭐고 어떤 경우에 하는지 굉장히 친절하게 서술하고 있어. 그죠? 모든 경우가 사실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야, 요두 가지만 내가 아, 요런 건 때문에고 요런 건 위하여구만 라는 것만 좀잘 구분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태도로 우리 실전에서 글을 읽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선순환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동기로 인해서 다시 이 정의 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죠. 우리가 잘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독서를 잘 지속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작성한 요렇게 머릿속에 박아놓고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으셨더라면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1번 문제는 뭐 너무 쉽고요. 하나의 유형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2번 문제에서 핵심은 뭐였어요? 2번 문제에서 핵심은 여기였죠. 때문에랑 위하여 A 대 B를 크로스를 잘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선지가 크로스예요. 정답 선지는 5번 빼고. 그래서 아, 선생님, 크로스가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크로스는 뭐냐면요. 수능 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출제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위 항목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1번 선지에서 A는 B2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맞은 선지, 틀린 선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저는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독서 동기든 뭐 독서론 지문은 대부분 크로스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게뭐 다시 한번 나왔었던 지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사실상 선순환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선순환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여서 아, 요거를 통하면 계속해서 사라지면 안 되겠죠? 라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지만 지문 자체 짜임은 역시나 평가원스럽게 완벽하게 이쁩니다. 독서 동기 정의 이야기해놓고 유형 이야기하면서 크로스 딱 던졌는데, 여기를 통해서 다시 정의로 이동을 하는 선순환이라는 단어로 딱 연결을 했고, 각각에서 문제가 다 출제가 됐죠. 그쵸? 아주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에서 7번 지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입문 지문이 하나로 출제가 되어서 뭐 어떨지 모르겠어.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입문 지문에서 학자가 두 명, 세명 이상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야? 그러니까 입문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태도 중에 가장 큰건 뭐냐면, 가장 큰건 편가르기죠. 가장 큰건 편가르기야. 가장 큰건 편가르기. 그러니까 견해가 뭐 학자가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식으로 뜨면은 각각의 편을 잘 갈라놓고 굳이 따르면 위티가 뭐 얘네 둘을 둘다 종합하고 있긴 하지만 요거를 꺼내오는 걸 보니 아, 레벤달 쪽이랑 좀 가깝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소통하면서 글 읽어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A 대 B 크로스로 다 출제가 되었고 다그 정도만 생각하고 가셨으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문 자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휘 때문인 경우가 있죠. 이런 거야. 공포서구 살면서 들어본 적 있나요? 공포서구? 여기 이제 문과 친구들 사탐에서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탐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공포서구라는 거를 저는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요 지문에서. 요 정도인 거지. 공포서구라는 거를 봤을 때 어렵다 보니까 낯설 수 있어.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낯선 어휘가 나왔을 때 제가 뭐하라 그랬어요? 낯선 어휘 나오면 지문 속 정의에 집중하자라는 말 굉장히 많이 했죠. 지문 속 정의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아 어휘 조금 어려워도 그냥 뭐 이건 A고 A는 지문 속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했네 라는 식으로 끄덕끄덕하는 요 태도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평가원에서 아마 이 지문은 요거 조금 신경 쓴 것 같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 지문의 핵심은 여기인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부터 같이 보시면요. 공포 소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정의하면서 뭐 연구 대상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니스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설득 효과에 주목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이 제니스에서 굳이 중요한 거를 뽑자면은 당연히 뭘겠어? 당연히 수준이죠. 수준을 몇 가지로 나눴어? 세 가지로 나눴고 가장 중간 게 가장 좋다라고 하면서 세 개 비교하고 있는 거 요거 하나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락 첫 번째 문장 딱 읽자마자 어떤 생각 들어? 아 레벤달 등장해서 누구를 공격하는구나? 제니스 공격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 야 제니스 넌 지금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 이것까지 같이 이야기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뻔한 비판하고 있죠. 네가 고려한 거는 너무 협소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역시나 A 대 B. 잘 나눠줬어야지. 감정이 공포 쪽, 인지가 위험 쪽.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게 조금 강해지면 무시하게 되고 요게 강해지면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요거 두 개 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또 이게 너무 친절해. 그러니까 이게 예시가 다 나왔어. 사실 최근 평가원 지문이 좀 불친절한 이유가 이런 식의 예시가 어렵거나 예시가 불친절해서인데 이 지문도 보면 이 예시가 동호회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요거 다 막 아 뭐야 단어 어려운데 하면서도 아 그냥 잘 나누마 주자 유능식이 잘 나누라 했잖아 하고 예시에서도 나눠서 연결했으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면서 뭐래요? 아 동호회는 이제 요 위티에 대한 예시구나.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위티로 넘어오면서 뭐래? 제니스랑 레반달 둘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요 문장이에요. 잘 봐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종합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읽을 게 뭔지가 조금 더 중요할 거 아니야. 잘 봐보자. 우선 공포서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하였다라고 하면서 또 몇 개 나왔어요? 또 몇 개 나왔어? 또 두 개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위협과 효능감이 각각 뭔지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하는 거 생각하고 내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위협의 수준이 높고 그죠?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통해서 위협과 효능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조금 헷갈릴까 봐 예시를 들어주죠. 동호의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3단락이 마무리되고 4단락 넘어오면서 아 누구랑 누구를 합친대? 위티랑 레벤더를 합친대. 그러면서 여기서 말했던 위협과 효능감을 뭐랑 연결하고 있어? 뭐랑 연결하고 있어? 공포랑 위험 쪽으로 연결하고 있죠. 그렇죠? 괜찮죠? 그럼 각각에서 이런 게 있었어. 위협이 크고 효능감이 크면 위험으로 가고요. 위험으로 가고요. 위협이 크고 효능감이 낮으면 공포로 간대요. 근데 위협이 낮을 경우에는 효능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 정도 케이스만 잘 분류해 줬으면 이 지문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나눠줄 수 있겠죠? 뭐를 기준으로? 위협을 기준으로. 요 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 보고 저는 생각났던 게 이제 진연성, 위향성 요 지문 살짝 생각났어요. 그것도 뭐가 어떻게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조금 테이블, 표로 나타내 머릿속으로 그려주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그 지문 설명할 때 Y 독서편에서 그 지문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문 자체를 읽을 때는 이런 행동을 굳이 옆에다 그리시는 걸 안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문 읽을 때 이런 걸 다 하면서 가면은 요 위를 다 까먹을 수도 있거든. 근데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6번 문제 풀 때 막 높고 낮고 낮음이고 집단도 4개야. 그럼 2 곱하기 2에서 딱 4개죠. 그러면 아 여기 집단 1, 2, 3, 4 써서 이거 써낼 수 있잖아. 그래서 요 정도는 그때 6번 정도 풀 때는 옆에다 써놓고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안 써도 저는 잘 풀어요 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 근데 어려운 친구들은 요 정도 쓰는 건 사실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지문 독해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 풀이 때 이런 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
과학이든 경제든 뭐 인문에서 이런 지문이든 이런 식으로 서술한 부분은 단독 문제로 나올 경우가 높다는 거 여러분들 기출만 조금 보셔도 아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문 읽을 때 이 부분에 힘써서 이 전체를 놓치지 말고 오케이? 문제풀이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2번인데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레반달이 제니스 비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위티가 얘네들 종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번 선지로 적절한 거 갈 수 있을 것 같아. 5번이 이제 4번 선지인데 5번이 이제 정답이 4번 선지인데 이게 제가 뒤에서 이제 몇 번이더라? 13번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이게 표현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게 조금 많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이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5번에 정답 선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5번 문제 자체가 제니스, 레벤달, 위티 얘기하면서 각각의 견해를 여러분들 잘 이해했나요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4번 선지가 정답이잖아요. 보시면 수용자가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라고 하면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끼지 않아야 공포소구의 권고를 따르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느끼지 않아야 되나요?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되나? 응? 잘 봐봐.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건 이 위협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죠? 이해되나? 2단락에서 정의 바꾼 거 우리 가져가 보자. 2단락 봐봐요. 2단락에서 위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 위험 정도가 크다고 느끼는 걸 위협이 높다 그랬어. 그럼 위험 정도랑 위협은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 자체를 위험 정도랑 조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연결하면. 그래서 4번 선지를 봤을 때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지 않아야 공포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잘 봐봐. 위협이 높고 효능감이 낮아야 공포를 따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정도가 낮아야만 이걸 따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답이 4번 선지인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맞히셨더라도 4번 선지 표현을 조금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뭐하지 않아야 뭐뭐를 하겠다고 보겠군 이런 거 있죠. 조건을 나타내는 이런 거. 이게 아직 평가원에서 그렇게 많이 만든 선지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 형식 자체가,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5번에 4번 선지 정답 쉽게 고르셨더라고 하더라도 선지 형태 조금 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한번 보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 잘 봐봐. 4번 선지에서 집단 2와 집단 4의 위협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집단 2에서는 위협이 낮단 말이야. 왜 위협이 낮죠? 집단 2에서?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갑시다. 여기를 살짝 지울게요. 여기를 살짝 지워서 집단 1, 2, 3, 4를 이제 쓰면서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 집단 1과 2는 공포소구가 없었대요. 그쵸? 그 다음에 집단 4는 위험통제 반응을 했대요. 집단 4는 공포통제 반응을 했대요. 그쵸? 우리는 이걸 보고 여기를 다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채울 수 있겠죠?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위협이 낮으면이라고 되어 있었죠. 위협이 낮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낮을 거야. 여기는 1, 2를 구분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3과 4는 당연히 위협은 높겠죠. 왜? 일단 여기 되어 있으니까. 그럼 위협이 높은 상태에서 위험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모두 높겠고 여기 모두 낮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잘 봐봐. 제가 4번 선지를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4번 선지에서 집단 2와 4의 위협 수준을 구분하고 있어. 집단 2와 4의 위협 수준. 근데 혹시라도 낮아? 높아? 근데 기준이 없어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낮은 게 예를 들어서 낮은 게 3이야. 높은 게 3이야. 라고 해서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4번 선지가 혹시라도 헷갈린 친구가 있더라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기 속을 잘 봐볼까? 이 실험에서는 위협의 수준과 효능감의 수준을 높고 낮음 두 개씩으로밖에 정의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낮고 높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뭐야? 무조건 다른 거죠. 그죠? 요거 혹시라도 너무 과하게 판단하신 친구 있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가 정답이고요. 왜 5번 선지 정답인가요? 하면 집단 3과 4는 효능감의 수준이 어때요? 다르죠? 근데 여기 같다라고 써 있으니까 정답 6번까지 쉽게 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평가원에서 요 테이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관관계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런 식의 문제가 아직 많이 출제된 적이 없거든.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그쵸? 근데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야. 킬러 문제로. 근데 요게 이제 경제나 이런 거에서 한 사례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요러면 해결이 되는데 요러면 해결이 안 된대. 근데 A국가, B국가, C국가, D국가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뭔 해결하고 해결하지 않았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와 과정이 껴있는데 딱 요게 껴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요 논리 조금 잘 가져가시고 이럴 때 내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것까지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Y 독서편에서 진짜 어려운 질문들 진짜 친절하게 설명하거든요. 해운 강의, 해설 강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빠르게 설명하진 않아요. 선지도 다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빨리 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서 11번 질문인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가 아까 총평에서도 이거 이제 과학 질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기술보다는 과학에 가까운 것 같아. 근데 물론 기술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과학인데 기술적인 요소가 있었어. 이 말이 뭐냐? 과학 지문과 기술 지문을 나누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지문이 과학 지문보다 뭐가 많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정보량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지문은 원래 원리가 좀 더 많아. 원리가 좀 더 많아. 근데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구성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량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과학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정보량이 어땠어? 정보량이 많은 거를 유도하려고 했던 지문이었어요. 유도하려고 했던 지문이었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 왜일까? 왜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을 때 이 태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1단락의 마지막 문자 보시면 고체 촉매가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1단락 마지막에. 그러고서 2단락 처음에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활성 성분은 이라고 하면서 글이 진행됩니다. 그치?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아 오케이 그래 윤웅식이 Y 문학편에서 기술이든 과학이든 구성 나오면 뭐하라 그랬어? 목차 잘 잡아놓고 가라 그랬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2단락 읽어내려갈 때 아 여기 활성 성분 이야기구나 3단락 읽어내려갈 때 아 여기 지지체 얘기구나 4단락 읽어갈 때 증진제 얘기구나 이거 전부 다 합쳐서 고체 촉매구나 라는 거를 무조건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돼야 할 것들이야. 물론 여기서는 뭐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도적으로 체크를 하셨어야겠지. 근데 이런 거 아니고서는 내가 시험장에서 돼야 될 것들 자동적으로 돼야 될 것들 여태까지 공부한 그 역량을 가지고 하지만 딱 1문단 읽고 이거 고체 촉매 구성? 오케이. 그럼 잠깐만. 목차 잡아놓고 하자. 아, 활성 성분 역시나. 그럼 지지체 증진제 나올 수도 있겠는데. 나왔네. 아, 이거 세 개 합쳐서 고체 촉매. 요게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1단락에서 보통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뭐 PCR이든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 K 나왔었던 지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조금 낯선 제재들을 가지고 어렵게 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어휘에 쫄지 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새 단어 어때요? 다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1단락에서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촉매 이야기하면서 촉매 활성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플러스 알파라고 써놨죠. 1단락에서 여러분들이 뭐 요거 잡는 건 당연히 잡았을 것 같은데 요거까지 잡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뭐 어떤 문장이냐면은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을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식 대립을 통해 뭐뭐와 다른 이라는 형식 대립을 통해 강조를 때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문제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문장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많이 드렸죠. 그래서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촉매 사용하면 뭐다? 새로운 경로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8번의 1번 선지였는데 아마 어려웠던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언어적 감각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활성 성분으로 넘어왔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뭐겠어? 활성 성분 들어본 사람?
없죠? 그러면 정의 좀잘 보시면서 가셨어야겠지. 그래서 뭐, 아,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서 촉매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촉매활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왜 필요한 거야? 이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킴으로써 라고 하면서 원리, 과정을 쭉 이야기해줘요. 반응 과정을. 근데 뭐 어렵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 눈딱 부릅뜨고 갔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어디겠어? 여기겠죠. 어떤 것들의 양을 비교해서 각각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서 촉매활성이 낮대요. 근데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서 반응이 느려진대. 그러니까 이거 둘다 너무 약하거나 너무 과하면 좋아 안 좋아? 둘다안 좋아. 근데 이유가 뭐였어? 너무 적으면 뭐래? 흡착량이 적대. 너무 많으면 안정화가 너무 많이 된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안 좋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잘 잡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들이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사실상 상관관계 어떻게 보면 조건이에요. 제가 과학 지문에서 조건과 상관관계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Y 독서편에서는 상관관계에 대한 강조보다 조건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드렸어. 왜? 아직 조건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진 않거든. 잘 봐보자. 고체 촉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체 촉매에서 촉매 활성이 높아지게 하는 조건과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래?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분자가 많을수록 표면에 활성 성분 분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오케이? 이게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러니까, 아, 요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아, 잘 되는구나. 촉매 잘 되는구나. 까지는 조금 중요하게 물결 표시 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쳤습니다. 처음 풀 때. 오케이? 알겠죠? 그러고 나서 아마 지지체랑 증진제 읽는 부분들은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요거 우리 어떻게 가져왔으면 좋았을까? 지지체랑 소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야, 소결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지지체는 뭐야? 해결하는 거. 오케이? 아마 요 관계로 읽어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증지제 같은 경우는 활성 성분을 표면 구조, 전자 밀도를 뭐 변형함으로써 뭐 흡착 세기를 조절한다라고 하면서, 아, 왜 이래? 요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흡착 세기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잘 쳐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 좀잘 가져가셔야겠지. 이 고체 촉매에서 무조건 필요한 건 뭐야? 활성 성분. 는 절대 빠져선 안 돼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해. 하지만 얘네들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정보 하나 던지고 있으니 당연히 아, 과학기술 지문에서 추가 정보는 중요하니까라고 하면서 잘 체크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탁탁탁탁 쳐내고 제가 지금 강조한 부분들, 요 목차, 상관관계, PS, 형식 대립, 요 정도 잘 가지고 갔으면 뭐 어렵지 않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제가 해설한 것만 봐도 제가 Y 독서편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가 진짜 빠졌죠. 과정, 원리. 이 부분이 딱 빠졌어. 그치?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이제 탁 넣어서 조금 어렵게 출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8번 문제 정답 2번이죠. 고체 촉매는 기체 생성물과 촉매의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고체 vs 액기 분명히 나누고 있죠. 여기만 딱 우리 눈에 익었어도 쉽게 2번 선지 갔을 것 같습니다. 9번 문제가 오답률이 좀 높았어요. 오답률이 좀 높았어. 59.8%, 그러니까 거의 60%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6월 평가원 독서 지문에서는 오답률이 거의 제일 높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아니네. 14번이 더 높았네. 근데 하여튼 14번 다음으로 이제 높았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9번 문제 읽자마자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고 있고, 기억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독서든 문학이든 똑같아. 지표 정확히 딱 주고 적절한 거 물어보면 어느 정도 주관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잘 봐봐. 기억의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이야. 기억이 뭐야? 아, 금속을 황철성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읽은 것 중에서 뭘 고르라는 거야?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르라는 거야. 높이는 방법. 근데 유일하게 나왔었던 상관관계가 막 뭐밖에 없다고? 유일하게 나왔었던 상관관계가?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밖에. 이것밖에. 실제로 평가원은 상관관계 한줄 쓰잖아요? 그거 문제로 출제해요.
요것만 딱 눈으로 돌아갔어도 1번 문제로 여러분들 가는 거 어렵지 않죠. 1번 전치로.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1번 선지가 아마 요거를 가지고 출제를 한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었어? 반응에 관여하는 폐노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제가 여기 분자라고 썼네요. 미쳤죠? 살짝 당황한 거 보셨나요, 아까? 제가 분명히 분자인데 이게 원자인데? 이렇게 써가지고 원자라고 써있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대로 물어본 거야.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활성화 잘 일어난다고 한요 상관관계. 근데 여러분 이거 오답률 몇 퍼센트? 60%야. 거의 60%. 누군가는 웃어도 괜찮아. 아유, 나는 이런 거안 틀리는데 하실 수도 있어. 근데 틀린 친구들 우리 하나만 기억하자고. 무조건 상관관계는 진짜 무조건 물질, 물결 최고 가져가자. 오케이? 왜?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틀리잖아. 오케이. 2, 3, 4, 5선지 우리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2, 3, 4, 5선지. 여러분들이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이드를 드릴게요. 요 가이드를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선지, 출제, 원리입니다. 2번, 3번 선지는 일치불 일치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문 속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틀린 선지입니다. 4, 5번 선지는 뭐냐면요. 반대예요. 오히려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5번 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활성화 에너지 크게 하면 돼, 안 돼? 촉매는 분명히 뭐였어? 그러니까 촉매가 뭐였어가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게 반응이 잘 된다고 1단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갑자기 크게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활성화가 안될 거야. 5번 선지 봐볼까? 급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큰 입자로 만든다. 이거 뭐야? 이거? 소결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이거? 활성 억제. 억제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활성을 높일 수 없겠죠. 그래서 4, 5번 선지는 반대를 출제했고 2, 3번 선지는 일치불일치를 출제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까? 4, 5번 선지를 고른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제가 선지별 오답률도 좀 찾아봤는데 오히려 이 3번 선지를 고른 친구들이 많았더라고요. 3번 선지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야. 활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낮추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잘 걸러낸다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럴싸한 일치불일치는 틀린다는 거지. 3번 선지 한번 같이 봐볼까?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지지체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속도 자체를 늦추면 일단 될까? 반응이 빠르게 진행돼야 되잖아. 그치? 1단락에서 반응이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지체를 이용하면 뭐를 막을 수 있는 거였어? 소결을 막을 수 있는 거였죠. 소결이 뭐였지? 안 좋은 거였잖아. 그럼 지지체는 좋은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지지체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지체의 농도 자체가 사실 이게 아니죠.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결을 늦춘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야겠죠. 근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요건 것 같아. 소결 안 좋은 거였는데? 지지체 좋은 거였는데? 아, 기억이 지금 어디에 있지? 기억이 지지체 쪽에 있네? 그러면은 지지체와 기억에 가까우니까, 지지체 좋은 거니까 기억을 잘하게 하려면 지지체 사용해야겠지? 라는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3번 선지로 가는 것 같은데 요새 정보 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답 선지 도출되는 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좀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정보 간 거리가 멀 수 있다라는 거잘 가져가셔야겠죠. 오케이? 괜춘? 응. 그 다음에 10번 선지래. 제가 요새 선지랑 문제 이거 항상 헷갈려요. 10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실리카가 지지체일까요? 지지체일까요? 지지체죠? 오케이? 실리카가 지지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실리카가 지지체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지문 속에 지지체 있는 3단락을 가서 보시면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보기 속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하여 만들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 실리카 표면에 분산. 그러니까 실리카가 지지체구나 라는 거를 좀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줌아웃 해주셔도 될것 같은데? 너무 가까워요. 줌아웃 아웃. 갑자기 왜 가까워졌죠? 네, 아까처럼 그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지체가 실리카인 것만 좀잘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 지지체가 소결하면 될까 안 될까? 소결하면 안 되겠지라는 쉬운 생각으로 풀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는 따로 언급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그냥 흡착색이 약한 강함, 촉매 활성 높은 낮은 이건 좀 무시한 거 아닌가요? 평가원이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그래프 읽을 줄 아냐 모르냐만 물어본 것 같은데 좀 잘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간학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간학글 살펴볼 건데 제가 칠판 때문에 간학글 아직 못 써놨어. 그래서 간학글 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지문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독서 지문이고 전 진짜 아직도 의도를 모르겠어요. 왜 간학글을 맨 뒤에 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한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가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문 지문이죠. 입문 지문이야. 입문 지문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 했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견해가 많이 나오니까 편가르기를 잘해야 된다. 그걸 기준으로 읽자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글부터 일단 살펴볼 건데 1단락, 2단락 내용을 제가 여기 이렇게 한 줄로 다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동일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일론이 뭐래요? 말 그대로 동일론이죠. 물질적 상태와 의식이 어떻다? 그냥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기능주의라는 얘기가 기능주의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뭐래요? 의식은 기능이래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우리 그냥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자.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였어? 의식이 뭐다?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기능주의는 그냥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달라도 의식이 같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의식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기능주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능주의가 자기의 주장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 함수의 이야기를 해요. 함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등장해? 중국어방이라는 게 등장하죠. 이제 중국어방은 다른 언어 시험에서도 꽤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뭐 추리에서도 나오고 언어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 느낌인데 이 기능주의랑 동일론이 대입하는 게 생각보다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가 봐요. 저는 철학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중국어방 함수를 이용해서 기능주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에 이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수식어를 좀 빼서 서술어를 좀 빼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능이 같으면 의식이 어떻다? 의식이 무조건 같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이든 진짜 중국인이든 사실상 기능적으로 똑같으니까 의식이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기능주의의 말이야.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아 그럼 동일론이랑 기능주의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잡아놓고 가자고. 동일론이 의식이랑 물질이 똑같은 거였어. 근데 기능주의는 물질이 달라도 의식이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 그냥 이거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끄덕끄덕하고 가시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시험장에서 모든 거를 완벽하게 그 기준점을 잡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를 살짝 내려놓고 입문지문 편가르기에 집중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죠. 갑자기 설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얘가 뭐래요? 아 야, 기능주의 너도 지금 미쳤어? 너도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기능이 같아도 의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설이 말하는 게 뭐야? 야, 그 기능 같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이랑 중국어 사용자는 둘 다 똑같이 중국어를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식이 다른 사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형식 논리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강의 이왕 키신 거 필기하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 기능이면 의식이다 라는 게 있으려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거에 동치냐면 기능이면서 의식이 아닌 건 없다 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능이면 무조건 의식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라는 게 있어. 이게 무조건 맞아. 언제나 밥을 먹으면 얘는 배불러. 근데 얘를 비판하려면 야 근데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경우가 있잖아 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요새 비판 중요하니까 알고 가자고. 오케이? 그래서 설이 기능주의를 비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야, 기능이 같으면 의식이 같아 라고 기능주의가 얘기했는데 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아니? 기능이 같아도 의식이 다른 경우가 있어 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일단 싸우고 있다라는 걸 2단락까지 탁탁탁탁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줘야 될 부분은 바로 3단락부터였습니다. 왜? 왜? 사실 이건 일단 겉절이야. 일단 던져놓은 거야. 정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세 가지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함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몸 내부라고 써놨죠. 세 명의 뭐야? 공통점인 거야. 근데 뭐래?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됨은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게 인지인데 이거는 뭐래?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대.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게 되는 이 인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식인 거지. 이 필자가 얘기하는 건. 이게 의식이라는 건데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이 의식 중에 하나의 인지가 몸 바깥에 있는 무언가랑 함께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니들은 다 뭐만 얘기했어? 몸 내부만 이야기했잖아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거 비판하는 거 사실 두 번째 독서 질문이랑 똑같아요. 기억나나? 감정이 있었고 하나가 뭐가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감정이랑 하나 뭐 있었어? 두 번째 질문에서 레벤달이 공부할 때 감정이랑 인지적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감정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야 인지도 고려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죠. 야 몸 내부가 아니라 몸 바깥도 같이 고려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시 들어주고 있죠. 뭐 노트북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필자랑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로렌즈 확장이론을 가지고 와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 4달락부터 5달락, 아 4달락, 1달락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 로렌즈 확장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부분을 잘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흐름 자체를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 정확히 이 세 명과 필자가 딱 대립한 부분, 그렇죠? 몸 바깥도 고려해야 돼 라는 이 부분을 가져가신 상태로 아 로렌즈 확장이론, 확장? 몸 바깥? 이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글을 가져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자. 그에 따르면 인지과정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로렌즈가 생각하는 인지과정을 뭐 해주고 있어? 정의해주고 있죠. 중요하니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아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또 처음 보는 어휘가 등장하게 되죠. 쫄지마, 알려줄 거야. 뭐래요? 예를 들어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의다 라고 하면서 우리 심적 상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서 심적 상태의 기능, 정의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와 달리 하면서 심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고려하고 있어 지금 얘가? 파생적 상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생적 상태가 뭐래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대요. 근데 이렇게 정의만 봤을 때 어때? 이해돼? 정말? 정말 됐어?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다음 문장에서 뭐래요? 아, 앞에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뭐래? 파생적 상태래. 아, 그러면 조금 외부에서 사람들이 해석하거나 합의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그 수단이나 이런 물건 같은 노트북 같은 게 파생적 상태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시 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생적 상태를 이해해 주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봐봐. 하지만 열나무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쭉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잘 봐. 로렌즈에게 인지과정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 인지과정 얘기로 돌아왔어. 오케이? 이거 살짝 우리 살짝 정리하고 갈게. 지금 결국에 로렌즈 확장이론을 이야기하고 싶어. 근데 이건 전부 다 인지와 관련된 거야. 그치? 근데 인지과정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기는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얘네 둘을 이야기를 했어. 왜 얘기했을까? 왜? 얘가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이거 두 개 얘기한 거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라는 걸 딱 봤을 때 오케이 내가 헷갈렸었던 세 단어를 전부 다 함께 설명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 문장을 두 번 정도 읽어도 상관없다고. 왜? 중요한 문장이니까. 거기다가 그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형식 대립까지 같이 하고 있죠 지금. 단순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조작함으로써 생겨나게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정확히 여러분 이거 달라요 라고 구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잘 가져가셨어야 됐을 것 같아. 오케이? 다음 문장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밑줄 쳤어야 됩니다. 왜? 같이 봐보자.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오케이 이 확장이라는 거 누가 확장되는 거야? 심적 상태 그 자체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확장은 뭐야? 심적 상태가 아니라 인지 과정이라고 하면서 또 뭐하고 있어? 또 대립하고 있지. 그렇죠? 이 두 문장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이걸 제가 뭐라 그러죠? Y 독서편에서 강의 들은 친구들은 아셔야 돼. 정보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보의 결합은 그냥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 정도 읽어도 된다고. 오케이? 거기다가 형식 대립까지 합쳐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로렌즈 확장이론에서 다 놓쳐도 되는데 이 두 문장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러고 나서 봅시다. 이러한 확장된 인지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뭐에만 이거 제가 과학 지문 이야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제, 필수 조건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이 주체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래?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인지 과정이 있구나. 인지 과정이라는 건 주체가 있다라는 거구나라는 거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가 마무리가 돼요. 오케이? 이해돼요? 제가 여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점을 정확히 잡으셨으면 좋겠어. 나열, 나열, 나열 할 때 그냥 정의, 예시, 정의, 예시, 정의 보면서 가볍게 갔어. 근데 정보 결합부터 갑자기 제가 팡팡팡 목소리가 일단 커졌죠. 오케이?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각을 읽고 뭐 가에 해당하는 문제들 풀어놓고 가도 상관없는데 일단 나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글은 제가 써놓은 게 많이 없죠. 같이 쓰면서 조금 가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같이 볼게요. 나에서 갑자기 지각이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또 해.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우 쉣! 할 수 있어야 돼. 왜? 너무 짜증나잖아. 이미 몇 명이 나왔어 저기. 동일론, 기능주의, 설, 필자, 로렌즈 하고 이미 다섯 명이 나왔는데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야. 화가 나 안 나? 나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참아. 어쩔 거야 우리. 문제 풀어야 되는데. 지각 이야기하면서 뭐래요?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리한 친구들은 이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 우리 인지의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 인지의 정의. 가에 3단락에 나와 있는데 인지가 무언가를 알게 됨이에요. 그쵸? 근데 지각이 뭐래요?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지각도 어떻게 보면 인지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느꼈을 수도 있는데 안 느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공부할 때는 조금 가져가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계속 인지 쪽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공부할 때는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전에서는 뭐 어떻게 안 보이는데. 그죠? 봅시다.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대요. 첫째는 뭐야? 몸은 물질 세계. 그 사물이랑 같이. 근데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라고 하면서 몸이랑 의식을 구분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래요?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몸이랑 의식을 나눴구나. 지각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이걸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는 게 있을까? 없어. 저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읽어도 돼. 다음 문단 나오고 가보자.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의식을 포함한 것을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주장함으로써 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개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의식을 물질이랑 동일하게 보거나 의식을 물질이랑 다르게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거나 라고 보면서 뭐 동일론 기능주의 생각날 수도 있어. 근데 굳이 연결을 억지 연결을 간악글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예전에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보십시다. 그래서 전자에 의하면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연결하는 것보다 계속 이 대립을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 대립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전자에 의하면 지각이 뭐래요? 사물로부터의 감각자극에 따른 자체의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라고 하면서 뭐 물질적 반응이래요. 뭐가? 지각이. 근데 후자에 따르면 뭐래요?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대요. 오케이? 그냥 언어적으로만 가는 거야. 분리쳐놓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죠.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라고 하면서 공통점. 이 양자 모두 뭐랑 뭐를 한대요? 주체와 물질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서 뭐래? 지각을 이해한대.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깔아놓고 한다는 거지.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쏘리. 물질이 아니라 대상. 얘네 둘이 독립적으로 지각 이전에 존재한대요. 잘 봐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솔직하게. 잘 봐. 얘랑 얘가 지각 이전에 존재한다는 걸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 요 정도는 가능하겠지. 아, 각각에서 주체 대상이 공통점으로 좀 중요하게 나왔는데 나글에 처음에 나왔었던 지각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살짝 정보의 결합? 아, 그럼 선으로 따지자면 주체 대상이 지각보다 먼저네.
라는 거는 할 수도 있어. 이건 솔직히 했어요. 제가 처음 읽을 때 했어. 근데 거기까지라고.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그 다음 문단을 넘어가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요 흐름 잘 가져가셔야 돼. 글을 예상해서 읽는 게 아니야. 그냥 읽는 대로 읽다가 위에 있었던 게 중요하게 변할 수는 있어. 그때 눈 위로 올라가는 거 하실 수 있어야 돼. 보자고.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다시 잘 봐봐. 하지만 이라고 얘기하면서부터 누구 얘기야? 필자 얘기야. 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각이 얽힘의 체험이래요. 이게 이제 객관주의의 지각이 아닌 필자의 지각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 얘는 분명히 얘네 둘이 지각 이전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필자는 지각이 얘네 존재 이전에 이루어지는 얽힘의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야? 순서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오케이? 우리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이게 중요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요거를 정확히 잡고 이 단락을 읽었으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손과 손이 마주잡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예시가 어려우면 예시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정의가 어려우면 예시로 이해하듯이 정의가 쉽고 예시가 어려우면 예시를 살짝 정의에 끼워 맞춰서 오케이? 이런 거 좀 무시하시고 그래서 나와 나는 얽힘의 순간에 나와 대상, 주체와 대상을 그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뭐야? 순서야. 핵심은 순서. 그래서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비로소 확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먼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야? 필자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그냥 정리해주고 있어요.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아 그래야 객관주의가 말한 거 다 아니야. 다 아니고 내 몸의 체험이다. 아야 체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누가 맞다라는 거야? 필자가 맞다라는 거죠. 왜? 필자가 썼으니까. 오케이?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몸이 이런 식으로 얽힘의 체험을 함으로써 지각이 나타나고 지각이 나타난 후에 주체와 대상이 각각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제가 읽어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학자들, 이 많은 사람들을 딱 그 기준점을 잡고 읽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문제는 13번, 아 12번 해설 안 할 거고요. 15번도 안 할 거고요. 16번도 안 할 거고요. 13번도 안 할 건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13번에서 여러분 1번, 3번 선지가 일단 정답이죠. 3번 선지 정답인 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교님. 형식 대립이랑 정보의 결합 부분을 좀 잘 가져가셨더라면 3번 선지 무조건 보자마자 4, 5번 선지 안 읽고 고르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요거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근데 1번 선지 하나만 체크하고 가져갑시다. 왜냐면 요거 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선지 하나 가져가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뭐 해야만 뭐 이런 거 비로소 이런 거 이게 이런 선지가 많이 안 나왔어. 이런 게 원래 리테일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1번 선지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라는 거 쉽게 판단했더라도 이런 선지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동일론자는 뇌가 존재해야 의식이 존재한다. 의식도 존재해야 내가 존재한다. 왜? 얘네들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의식도 존재하지 않겠죠. 의식이 물질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표현한 건데 좀 특이하죠. 여태까지 평가원이 많이 안 썼던 선지 구성 형식이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5번, 16번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은 파생적 상태, 처음 보는 거죠. 파생적 상태의 정의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요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흐름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흐름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 근데 14번 문제는 별표 쳐놓읍시다. 오답률이 높기도 하고요. 오답률이 63%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 EBS에서 파악한 걸로 63%고 오답률 1위 선지는 4번 선지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4번 선지를 골라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잘 봐보자. 제가 이거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3월 학평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평가원이 인문지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판적 사고 때문이에요. 그렇죠? 실제 국어 평가하는 그 교육과정 그 제 공문서에도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기르게 해야 된다라는 좀 목적도 있어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비판 문제가 계속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14번이 사실상 비판 문제예요. 나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이니까. 오케이? 기억이 뭐였어요, 여러분?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이 나가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을 평가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간악글을 읽을 때, 솔직히 말할게. 저 국어 잘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지각 부분을 읽을 때, 아, 얘가 지금 로렌즈를 까고 있구나라는 거는 못 잡았어요. 아니, 솔직하게. 그쵸? 못 잡았어. 물론, 좀더 대가리 머리가 쌩쌩했으면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14번 문제를 보자마자 잡았죠. 그러니까 선지로 내려가기 전에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기억을 가서 봤겠죠? 기억에서 뭐래요?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의 주체에 거실 때에만,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고, 그래서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체가 있어야만 인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에서 필자가 강조한 건 뭐였어요? 나에서 필자가 강조한 건 지각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각각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선후관계, 이 순서관계를 정확히 공격하는 거예요, 로렌즈를. 그거를 우리가 14번 딱 선지 읽었을 때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어떻게 가능해요라고 하면은 뭐 방법이 없어. 그냥 기억 쪽 가서 기억 부분 딱 읽었더니 핵심이 뭐야? 주체와 인지와의 관계에서 주체가 중요하다. 주체가 먼저 있어야 가능하다였는데 분명히 나글의 핵심은 이거 아니었어? 순서 주체가 먼저가 아니라 인지, 지각이 먼저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잡고 갔으면 정답이 1번인 거 너무 쉽죠. 정답이 1번인 거 너무 쉬워. 그치? 근데 이걸 안 잡고 가면 이제 2, 3, 4, 5에서 여러분들이 무게를 잰다고. 1, 2, 3, 4, 5 모든 거에서 무게를 재. 근데 사람들이 왜 4번을 많이 골랐을까요? 라는 걸 제가 이제 한번 또 고민을 해봤어요. 4번 선지를 보시면 이게 좀 어려운 비판이야. 요 비판 형태 여러분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 4번 선지 보시면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 야, 기억, 너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로렌즈랑 이 가글의 필자는 외부 세계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고려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뭐래? 고려? 안 했잖아, 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이건 적절한 비판이 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여기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요거 나올 거야. 무조건 나와요. 오케이? 알겠죠?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B가, 우리 그냥 쉬운 예시로 가보자. 빵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어렵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A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달달한 거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근데 A가 B를 비판할 거야.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선지가 어떤 형태냐면, 야, 달달한 거 좋다고 한 너. 달달한 거 좋다고 했으니까 너는 빵은 안 좋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B는 빵 좋대 안 좋대? 좋대.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비판이 될수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알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판을 할 때는요 비판하는 주체의 정보도 중요한데 비판받는 대상의 정보도 중요합니다. 이 대상이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조금 야매로 푸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비판 문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주체만 기준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 대상의 정보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017학년도에 칼로릭 지문 다들 기억하시나요? 2017학년도에 9월 평가원 칼로릭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 중에 비판 문제가 하나 있어. 이거 문제 형태가 14번이랑 거의 비슷해요. 지표 정해놓고 물어보는 건데 그 문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체 대상 혹은 그 맥락까지 중요합니다. 이미 2017학년도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분명히 이 대상이 한 말이 맞는데 이 주체가 대상을 비판한 게그 맥락이 아니어서 그 선지들이 정답이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 14번의 4번 선지랑 2017학년도 칼로릭에 있는 비판 문제 두개 같이 비교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비판 문제가 너무너무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한 부분이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시죠? 그럼 독서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학 해설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만 다음 이제 강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 근데 그 오르비에 제가 칼럼으로 문학 해설을 전부 다 작성해 놨으니까 그거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9월 평가원이랑 수능에선 더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르비 클래스에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웅식입니다. 6월 평가원 독서 해설 강의 전부 살펴보셨을까요? 문학 이야기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해설 강의 말미, 독서 해설 강의 말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르비 클래스, 오르비에서 활동하는 옥탑방 국어라는 사람의 글을 가서 보시면 제가 6편 국어 문학을 풀때제 그냥 모든 실전 사고를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탁탁탁탁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첫 번째부터 갑시다. 고전소설 이야기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고전소설은 현대소설이랑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대화가 웬만하면 무조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소설도 대화가 많은 작품들이 많이 출제되지만 대화가 적은 작품이 출제될 경우에 대부분 현대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화가 많죠. 대화가 많으면 뭐가 좋냐면요. 갈등이 잘 보여요. 갈등이 좀 가시적이에요. 왜? 외적 갈등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화라던가 말의 의도를 많이 물어봅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도 대화의 의도 혹은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는 게 중요했죠. 특히 여기서 보시면 크게 두 개의 조언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언, 방법이라는 거를 독해 단계에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막동이가 막 이야기를 해줘. 이렇게 가서 막 하루하고, 그 다음날 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니까 독해가 잘안될수 있거든? 그쵸? 안될수 있어,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았어요, 이 대화를. 근데 저는 확실히 이게, 오케이. 주인공, 우리 생, 김생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정확히 잡으시면 그 다음 독해는 살짝 날리면서 가셔도 돼. 왜? 물어볼 때 그때 돌아와서 확인하면 되잖아. 사실관계나 이런 건 어차피 우리 눈 돌려서 확인해야 되니까. 독해 단계에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드라마 볼 때도 여러분 넷플릭스 볼때 넘겨 안 넘겨? 넘겨 안 넘겨? 넘기시죠? 그쵸?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좀 그런 식의 태도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셔야 돼. 어차피 사실관계는 우리가 눈으로 돌아와서 확인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전소설은 우리 요거 일단 조금 이번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가져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 정답이 2번인데요. 정답 2번인데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 제가 Y 문학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런 문장 보면요. 항상 전제를 생각하세요. 요게 적절하려면 정말 노파가 자기 스스로 번거로움을 호소했어야만 하죠. 근데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왜? 왜일까? 노파랑 생이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번거로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안 써요? 써요, 생이. 생이, 제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를 해요. 그쵸?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생이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그냥 비슷하게 써놔. 노파랑 생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이, 노파님 번거로우셨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지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노파가 했다라고 쓰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출제를 정말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사실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의 원리를 좀 정확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20번의 3번 선지죠?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20번의 3번 선지죠. 왜? 니은을 생이 제안한 거야? 아니야. 노파가 제안한 거죠. 똑같은 거죠. 본인이 제안한 게 아니야. 생이 제안한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사실관계 제가 지금 두 가지 원리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항이 출제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문제 잘풀수 있어. 작품만 잘 읽는다고 잘 푸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하나만 가져가면 될것 같아. 하나만 가져가면 될것 같아.
보기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지문에 A, B, C, D 써놓고요. 보기에 A, B, E를 써놔요. 그 다음에 C랑 E를 연결합니다. 이거 적절한 연결이야? 적절하지 않은 연결이야? 아니겠죠? small a랑 large a가 적절한 연결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연결이죠. 근데 우리가 왜 틀릴까? 이런 문제를. 어? 나 이거 지문에서 봤는데? 어? 이거 나 보기에서 봤는데? 아, 뭐 되겠지. 라는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연결이 됨으로써 정답이 나오는 게 정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 오답률이 정말 높아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우리 Y 문학편에서 같이 많이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걸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22번에서 26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건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 한거 18고 같은 경우는 EBS도 있었고요. 예전에 기출에서도 출제된 적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번에 오답률이 58.9%, 거의 60%예요. 요거는 물론 EBS에 있었던 이수라는 게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거든. 평가원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 한거 18곡 이런 것들은 진짜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출제를 합니다. 고전 시간은 EBS에 있으면. 그렇죠? 근데 EBS 있는 지문을 오답률 이렇게 높게끔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트에서 남길 거는 아, 내가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EBS에 있는 건 정말 열심히 공부하자 정도로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현대소설. 현대소설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아, 왜냐면 제가 왜 산문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산문 어렵다고 말한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산문 오답률과 상관없이 산문에서 오래 읽다가 조금 시간을 많이 썼다라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산문 이야기 많이 한다는 점. 네,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현대소설은 그냥 무조건 이것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립. 대립. 주제가 무조건 대립이에요. 무조건 A랑 B. 대립. 웬만해서. 전쟁, 평화, 도시, 시골, 탐욕, 절약. 뭐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다 이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랑 누구가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지를 좀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관련해서 잘 봐봐. 이번 6평에 대화가 적었어? 많았어? 적었죠? 그러면 이 갈등이 당연히 내적 갈등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내적 갈등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럴 때 무조건 뭐를 이용해라? 보기를 이용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보자. 30번 보기 한번 봐봐요. 무성격자의 주인공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한대요. 요 문장을 읽었을 때 사람마다 읽는 게 달라요. 잘 봐.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을 경멸한대요. 그러면 지금 얘는요, 속물을 싫어해요? 싫어하죠. 근데 속물에 구속돼 있어요? 돼 있죠. 오케이? 오케이? 이해됩니까? 요거를 보기에서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그냥 아, 속물을 무조건 경멸하고 있다라고만 잡았어도 상관없어. 그냥 핵심 자체를 속물적인 욕구구나라는 걸 잡아놓고 가셨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일이랑 용팔이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일이는 지금 불쾌해하면서 지금 용팔이를 막 불만족스러워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도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게 이거예요. 용팔이를 싫어하지만 본인도 거기에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요거를 못 잡으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잘 잡아요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평가원 현대소설은요. 주제의식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놓고 내려갔을 때 단순하게 정일이 용팔이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 욕구에 대해서 어떤 대립이 나타나는지를 가셨어야 됐고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 대화가 없음으로써 내적 갈등이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평가원 기출 공부를 통해 행동 강령을 잘 새겨놨었으면 아, 정일이가 이런 내적 갈등을 하고 있구나를 좀잘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 중략 위쪽에 보면 마지막에 갑자기 정일이가
중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도 또 독해를 못한 친구들이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중문으로 들어가서 누구 만나죠? 아, 아버지 만나죠. 근데 이거를 놓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왜? 중문으로 해서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시면 안 돼. 맥락을 봐야 돼. 중문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 다음에 용팔이가 누구 만났어? 아버지 만났어. 왜? 정일이가 아버지와의 대화 듣고 있잖아. 시끄러운 소리도 들었잖아. 오케이? 요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험장에서 돼야 되는 부분이야. 이런 식의 맥락 찾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이거 있죠.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현대소설을 대화적다는 걸 본 순간. 오케이? 이거 전부 다 Y 문학편에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잘 가져가 주시면 아마 28번, 29번 전부 다 잘 맞춰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번에 1번 선지까지. 오케이?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증 영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죠. 상대를 겸양함으로써 삼판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30번에 1번 선지를 읽었을 때 전혀 이질감을 안 느끼고 아 이거 맞지? 라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작품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현대소설을 읽어 들어갈 때 태도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수준 우리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한번 해보시고 제가 쓴 칼럼도 한번 보시고 질문 안 되는 거 있으면 뭐 댓글이라던가 질문 게시판 혹은 뭐 저한테 쪽지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현대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맹세. 이거 EBS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왜 사람들이 33번을 엄청나게 많이 틀렸을까요? 있었는데 많이 틀렸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아셔야 돼. 잘 봐. 이거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평가원은 솔직히 말할게. 평가원의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 수준과 그냥 머리와 여러분의 머리와 인지 능력 수준 누가 더 뛰어날까요? 당연히 평가원이 더 뛰어나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쓰죠? 너희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죠. 평가원 입장에선 수험생이 손바닥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너희들 이거 잘못 보고 이거 니들 멋대로 생각하면 틀린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 상태로 출제를 합니다. 잘 봐봐. 3번 선지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골랐어요. 3번 선지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골랐는데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꽃송이 좋아 보여? 창백한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뭔가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뭔가 얘네 둘을 같이 무언가를 이야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과외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꽃송이가 어때? 플러스죠? 창백한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누군가 생각했을 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지문 속에서 뭐라고 써 있어? 창백한 꽃송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면 이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 속에 있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감각을 그대로 살려서 선지를 바라보는 태도를 좀 버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번 선지도 똑같은 맥락에서 정답이에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라는 걸 봤을 때 담벽이라는 어휘 자체가 굉장히 공간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이 작품에서 담벽도 사실상 자유를 추구했으면 좋겠는 한 대상에 불과했어요. 공간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담벽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번을 못 고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번, 3번 같은 걸로 손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5번 딱 읽었을 때 담벽 안에서 나에서 담벽이 뭐였지? 라는 생각 가지고 나의 화자가 생각하는 담벽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담벽이 아니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틀릴 수 있는 선지들을 평가원은 출제를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감각 조금 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 5번 선지 묶어서 조금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학이랑 독서, 총평, 앞으로 학습 방법까지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전부 다 찍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 사실상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 전달했어요. 사실상. 독서에서는 사실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출제가 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 잘 듣고 복습 잘 하시면 정말 많이 성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 좀잘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입 밖으로 내뱉은 모든 단어들은 평가원에 있는 단어들과 있었던 유형들과 있었던 것들로 다 유형화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할 때도 반드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 주부터 제 다음 커리인 E를 찍을 거예요. 제가 이제 Y 찍었죠? Y 독서편, 문학편 전부 다 찍었어요. 언제 들어도 괜찮아요. 어려운 독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지문 개수 꽤 많아요. 꽤 많아. 기출 12개, 비기출 24개예요. 그렇죠? 이걸 제가 24강에 다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어렵거든요. 리트라던가 등등 되게 어려우니까 같이 공부하시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문학은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답률이 높은 문학 기출들 평가원들만 다 담아서 준비했으니까 꼭 내가 이번 6평을 통해 평가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커리인 E에서는 독서는 저는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쉽게 가지 않을 거예요. 비기출이랑 뭐 기출 중에 살펴볼 게 있으면 넣긴 할 건데 아마 비기출이 거의 주를 이루게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EBS를 반영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요. 역시 6평에서 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의 문학을 어려워한다라는 거는 아직 문학의 출제 코드라던가 작품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강령이 잘 잡혀있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직 EBS를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비기출, 아마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리트디트에서 문학 3문이 출제된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던가 교육청에서도 생각보다 괜찮은 지문들이 많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것들. 그런 것들 좀 포함해서 아마 강의가 부피가 작을 거예요. 강의 부피 작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아마 7월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뭐 7, 8월까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제 S 커리는 나중에, 9평 이후에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이라던가 이 S 커리에 EBS 수특 수완 중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다루는 교재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하여튼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6월평가원과 상관없이 앞으로의 공부 정말 열심히 잘 해서,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랑 또 공부 같이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